안녕하십니까, 기름보입니다. 지금은 손님께서 엔진 라이트가 들어왔다가 지금은 꺼졌는데, 아무튼 차에서 1단 기어에서 2단 기어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1단 기어에 멈춰있다 그러는데, 지금 속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인데 RP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좀 문제가 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제가 뭘 발견했냐면, 달리고 있다가 제가 지금 속도를 쭉 올려보겠습니다. 들리세요? 갑자기 뭐 누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는 거. 속도 RPM이 올라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신기한 소리가 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드라이브 끝내고 이 친구들한테 이 소리를 한번 들려줬는데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소리 납니다. 엑셀을 올리면 뭐지? 뭐지? 첸첸 Can you do this for me? Same as me? 허브 쪽에서 허브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허브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번 자세히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서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코드를 찍어봤더니 B0014 B-exhaust camshaft position timing order over advanced.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오일 필터 제대로 된 정비사 찾아야 되는 법 하면서 나왔던 코드인데, 오일이 없을 때, 엔진 오일이 없을 때 이 코드가 떠요. 그러면서 이제 캠 어드저스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근데 오일 라이트를 찍어보니까, 오일 게이지를 찍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일이 끝에만 살짝 묻어나고, 조금 못해도 2리터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2리터 오일이 없다라는 건 이 차가 4리터, 4.5리터 들어가니까 2.5리터 밖에 없다는 거고, 절반 가까이 없다는 거고, 차량 내에 오일 스티커를 봐도 오일 스티커가 없습니다. 마일리지는 28,400. 그동안 오일 체인지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일 체인지가 안 되면 터보 그 부분에 오일 피드가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건가? 한번 일단 오일 체인, 오일을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더러운 오일을 청소하는 케미컬을 0.3L 넣고, 엔진 오일을 1.6L 추가분으로 넣어서 토탈 1.9L가 들어갔더니 이제 게이지가 풀로 뜹니다. 이 스페셜 케미컬을 넣고 돌릴 거예요, 차를. 그래서 이제 안에 청소를 해줄 건데, 해주면서 혹시 막혔던 관이 있다면, 더러운 거 봐. 이게 지금 엔진이 2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더럽네.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걔네들이 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Go ahead! 예, 지금 많이 왔죠. 지금 계속해서 들렸던 소리가 이 터바인 여기 팬 돌아가는 이 부분에서 나온 건데,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잘 안 보여요. 이 안에
안에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오, 네, 나 잠시만요. 라이트. 이 날개 보이시죠? 날개 보이시면 이 벽면 보이세요? 벽면? 벽면 자세히 보이시면 긁힌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거 뭐냐 요거가 초점이 나갔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움직여. 아 뜨거워. 예, 많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살짝 건드렸는데도 이게 팬이 나간 거. 바람 이게 돌긴 돌지만 흔들리면서 도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옹 하다가 이제 벽을 긁는 거죠. 그때 소리가 옹 나고 밸런스를 맞추는 적정 진동수에 들어갔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 소리가 많이 났던 데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뜯어서 직접적으로 봤는데 팬이 이미 많이 긁힌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리도 나는구나.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워런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엔진 오일을 제대로 갈라주지 않으셨고 여기에 오일이 피드가 돼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전체 시스템을 쿨링하고 루브리케이트 해야 될 부분에 루브리케이트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오일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뜨거워졌겠죠. 뜨거워지면서 저기에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영상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